플러그와 콘센트의 전선 연결하기. 플러그와 콘센트의 전선을 연결해 봅시다. 준비 과정으로 플러그, 전선, 스트리퍼, 드라이버를 확인합니다. 이때 스트리퍼가 없다면 리퍼를 준비합니다. 먼저 스트리퍼로 전선 끝 2cm 정도로 전선 피복을 벗깁니다. 스트리퍼가 없는 경우는 리퍼로 전선 끝 2cm 정도의 자국을 내고 지그시 잡아당겨 전선 피복을 벗깁니다. 드라이버의 플러스 마이너스 모양을 확인하여 플러그의 나사를 풀어 분해합니다. 플러그 봉의 나사를 풀어줍니다. 이때 나사를 끝까지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구리선을 넣을 공간까지만 풀어줍니다. 플러그 봉에 구리선이 단단히 고정되도록 나사를 죄어줍니다. 플러그의 뚜껑을 덮어줍니다. 드라이버로 플러그의 나사를 죄어줍니다. 콘센트의 나사를 풀어줍니다. 콘센트 봉의 나사를 끝까지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구리선을 넣을 공간까지만 풀어줍니다. 구리선이 단단히 고정되도록 나사를 죄어줍니다. 콘센트의 뚜껑을 덮어줍니다.